바나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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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유튜브 좋아요 왜 구독을 눌러주세요. 그게 서 이상하니까 됐다 이거예요? 근데 은별아 100만원 좀 걸 수 있을 것 같은데 딱히 너희 둘한테 스토커는 붙지 않을 거야. 아니 그래도 이 마음이란 게 저도 아무래도 여자고. 아니야 아니야는 뭐예요? 제가 여자라고 부정하시는 거예요? 똥 이야기나 이런 것도 자기가 오늘은 조금 욱해가지고 이렇게 얘기했었다. 너의 똥 이야기 앞으로도 이제 잘 대답해주기로 했어. 그 부분은 제가 무슨 똥에 집착하는 이상한 미친년 같잖아요. 똥 쌀 때마다 톡을 보낸다면은 똥에 집착하는 이상한 미친년이 맞긴 해. 똥 쌀 때마다 원우한테만 보내는 거 아니에요. 젠타 언니한테도 하고 작가님한테도 하고. 그러니까 똥에 미친년이라고 할 수 있어 그런 거는. 그래요? 들어보니까 제가 잘못했으니까 저 하에 진지를 하려고 내가 갔는데도 내 새끼가 입을 넘어가! 너 나한테 잘못했잖아! 이랬다니까요? 아 생각하니까 열받네? 너희 둘은 그렇다고 평생 안 볼 사이도 아니고 어쨌든 화해는 해야 되지 않겠니? 솔직히 말하면은 상황을 몰랐던 원호는 너한테 화를 낼 수 있는 거고 공지를 썼던 너는 그 화를 들을 이유도 없었던 거고 이거는 그 투수의 잘못이잖니? 어? 그렇게 되나? 기다려봐. 7PL5B 사과해. 닉네임 그거 아니었는데요? 일단 투수니까 투수들을 대표해서 사과해. 죄송합니다. 사과했어. 누구한테 죄송한데요? 그게 중요한데. 7 누구에게 죄송한지 빨리 말해. 유유 물음표 그것까지도 모르네. 네가 뭘 잘못했는지 몰라? 지금 뭐 하는 거야? 은별이랑 원어한테 사과하라고. 너 때문에 지금 원어랑 나랑 지금 절연하게 전절 절전하게 됐어. 머리 박고 있대. 누구한테 머리를 박냐고. 맞아. 어느 방향이야? 서울이면 네, 아래쪽으로 하라고, 순천 쪽이면 위쪽으로 저기 해야 될 거 아니야? 북쪽이야, 남쪽이야, 서쪽이 어디야? 어찌되든 사과드립니다. 방송 공지 철저히 보겠습니다. 대가리도 남쪽으로 받겠습니다. 남쪽인가 내가? 은별 민재 죄 짓고 살지 말랬죠. 어떤 새끼예요 방금? 랑캉팅키? 랑캉팅키? 내가 벤 해줄게. 자 이제 정리가 좀 됐지? 원우도 저도 실수한 건 맞지만 내가 먼저 화해하러 갔는데 원우가 그런 저에게 욕을 받았고 그래서 저는 그게 개빡쳐서 자 은별아 내가 3분 남았어. 뒤지기 싫으면 이제 사과해. 뭐가 3분 남아요? 너희들을 사과시켜야지 내가 30만원을 받아. 알았어요. 이제 좋게 말할 시간이 3분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이제는 얘기를 한다. 그럼 그것만 말해줘요. 빅미짱 원호랑 저 중에 누굴 더 좋아한대요? 딱 치고 사과 메시지부터 보내. 알았어요. 민수야 너는 은별이랑 원호 중에 누가 더 좋니? 둘밖에 없어. 그 둘이 널 가지고 싸워 지금. 그 둘 중에서 하나를 택해야 된다면 누굴 택하겠어? 야 둘 다 좋다고 해. 원호. 빨리 말해 다시. 아 저는 둘 다 좋고요. 애들 얼마나 귀여운데. 일단 나는 너희 둘 다 좋아해. 이름 붙여서. 원호야? 저기 누구야? 누구냐? 은별아. 나도 너희 둘 다 좋아해. 됐어 가봐. 애들 개인적으로 밤양계씨 진짜 착하더라. 사과 영상 한번 보도록 하죠. 내가 속인 좁아서 화낸 것도 맞긴 한데. 아니 씨발 3분 45초 영상 중에 45초만 사과를 한다고? 그래도 원우도 아예 잘못을 안 한 건 아니잖아. 우리 서로 무시해 원우랑 나는. 근데 난 원우 말을 무시하진 않았어. 미안하긴 한데. 원우야 시비 걸어서. 근데 시비 건 건 너가 먼저 걸었잖아. 그래도 너가 늙은 나이가 많은데 늙은이 왜 나왔냐면 너가 소리를 듣기 싫어하니까 다른 지체 단어를 찾다가 나온 말이야. 아니야 그냥 딱 깔끔하게 사과만 할게. 원호야 화해하자고 갔는데 또 싸워서 미안해. 근데 그건 너가 먼저 미안해. 이 사과는 나락 은별아 내가 너 아까 공지 제대로 쓴지 모르고 투수의 말만 듣고 너한테 욕했었던 거 미안해. 앞으로 잘 지내자. 이사 가도 잘 놀러 올게. 택시 타고 야식 먹자고 하면은 오도록 할게.
서로의 사과에 대해서 장점 위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원호의 사과 장점은 깔끔했고 서로의 잘잘못을 잘 나눠서 분리를 해서 논리적인 이야기를 하였습니다. 은별이의 사과의 장점은 유튜브 가게 재미있게 뽑힐 것 같아요. 프로 유튜버다웠습니다. 너도 와서 사과해. 궁금한 게 있는 게 은별이는 나랑 안 친한데 왜 일로와 일로와 씨발 그런 말 하지마. 너도 사과해. 내가 무슨 사과를 지금 막 누가 좋다 이런 걸로 애들 편 가르기를 한 거야 너 지금. 내가 했다고? 지들끼리 싸우는데? 사과해. 나 둘 다 안 좋아하는데 내가 사과해. 필요 사과해. 얘들아 미안. 너희 둘 다 너무 나에게 사랑스럽고 소중한 존재야. 너희 둘 다 나에게 사랑스럽고 소중한 존재야. 사랑스러운 동생 원호야, 사랑스러운 동생 은별아, 같이 행복하게 잘 지내자. 나도? 걔네라? 아니 잠깐 그게 아니지. 아니 왜 계속 나를 껴 거기에. 아 해. 아, 해! 그럼... 너 우리 집에 잘 거야 안 잘 거 오늘? 아 잘 건데. 그럼 해! 기수형 솔직히 말해봐요. 솔직하게 말해달라는데? 내가 그런 애새끼들 싸움을 왜 깼는지 잘 모르겠어. 그 밤양갱씨만 내 동생 하면 나머지 양갱이 내 동생? 너가 내 친구? 걔네 둘은 싸우던 말도 나랑은 나를 왜 계속 건드리는지 모르겠어. 아! 진짜 아파! 아, 저... 은별아 뭐야 사랑하는 동생 은별아, 사랑하는 동생 원호야, 앞으로도 너희의 좋은 오빠 형으로서 잘 지내보자. 그러니까 내가 왜 그래야 되냐고 진짜. 아니 그게 아니라, 아 잠깐만 진짜, 아 진짜, 아 나 진짜, 아 진짜, 아 진짜 맞다고! 조원우 씨발 니 때문에 맞다. 내가 아 진짜, 아 나 진짜. 그러니까 누구한테 사과라고? 아니 둘한테 사과보다는 잘 지내자라는 의미로 이제. 아 그러니까 내가 그 사람들 계속 봐야 돼? 아니 나 보러 오면 보게 되잖아. 너만 보고 가면 되는 거야. 아 그러니까 원호는 좋아 요새 좋아 참 좋은데 은별 씨는 뭐 기회가 되면 봐요 언제 뭐 살다가 뭐 마주치겠지 한두 번. 한 귀에 좀 하자. 은별아 살다가 한 번은 보자. 지나가다가 언젠가 마주치겠지 좋은 날. 그리고 뭐 양갱 씨는 연락 주세요. 저 서울로 가겠습니다. 나는 처음에 만났을 때 기분이 좀 좋았는데 가면 갈수록 별로 미비쳤어. 내 친구들 아무도 없어요 유튜브로. 씨. 지금 보자는 건가? 야 씨발. 개새끼야! 아 그만해! 씨. 야 서른이라고 내 전에 씨! 아까 뭐라고 어떻게 말하면 된다? 사랑하는 별아, 사랑하는 원호야. 나도 너희들과 함께 오래오래 잘 지내고 싶어. 잘 지내보자. 내가 왜 걔네가 잘 지내야 돼? 오래오래 해! 걔네들... 한 번만 해! 한 번만 해! 한 번만 해! 한 번 해줘! 사랑하는... 아 씨! 사랑하는 원호야, 사랑하는 은별아, 다음에 보자. 오래오래 잘 살아보자. 그래. 와 나나가. 나는 나네, 나네요, 나는 나너요. 아나가 스키데 스키 스키데요.